심플하고 간단하고 프라이팬으로 빠에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해물 빠에야. 굉장히 쉽게 아주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빠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나리아 스페인 요리입니다. 제 이름이 스페인 윤에서 카나리아 스페인 요리로 바뀌었습니다. 당근, 호박, 양파, 파프리카. 자, 이게 프라이팬입니다. 프라파에다 빠에라 해볼 거예요. 올리브오일을 좀 이렇게 넉넉히 부어주시고 마늘 3쪽을 슬라이 하셔도 되고 이렇게 채를 썰으셔도 됩니다. 약간 마늘 향을 내주세요. 이 정도 향이 났을 때 일단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쌀은 딱 2컵이에요. 찐쌀입니다. 올리브 오일로 이거 쌀을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코팅을 하실 때 여기다 파프리카 2세 이거 넣고 이렇게 코팅을 해주세요. 이거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팔아요. 이렇게 코팅을 했을 때 이제 불을 켜 주시고 이게 이제 쉽게 한다는 게 해물이 나트랄을 사가지고 하면 맛이 훨씬 좋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믹스된 해물 냉동 거를 샀습니다. 이게 300g입니다. 냉동 해물은 항상 물로 한번 씻어야 됩니다. 쌀 2컵에 야채 육수가 500ml를 부어줍니다. 이제 당근, 야채, 당근, 호박, 양파, 파프리카 조금씩 조금씩 반쪽씩 반쪽씩만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작은 만큼 조금씩 넣어줍니다. 물을 500ml 부어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통소금을 넣으셔야 돼요. 지금 통소금을 넣으셔야 돼요. 한 이 정도면 한 통소금을 한 두 꼬집만 딱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빠에야는 삼삼한 것보다는 약간 짭조름한 게 더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사구란. 이거를 이렇게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팔팔 끓으면 이 상황에서 먼저 지금 간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 여기서 통소금을 더 넣어줘야지 나중에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딱 맞아요. 두 꼬집을 넣었더니 맞아요. 자, 올기수잎을 작은 거면은 3개 정도 넣어주시고 제가 오리지널 빠에야 믹스 빠에야 올려놓은 거 먼저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는 여기다 고명을 다 했었잖아요. 새우랑. 근데 오늘은 저는 고명은 안 하고 간단히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빠에야를 만드는 겁니다. 이쯤 물이 졸았을 때 불을 반만 줄여주세요. 이제 물이 거의 다 졸아들었죠? 뜸들이는 것처럼 완전히 불을 약하게 줄여주시고 레몬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랩을 씌워주세요. 뜸들일 거예요. 이거는 용량이 작으니까 뜸도 오래 안 부려도 돼요. 불은 줄일 수 있을 만큼 약하게 줄여서 이렇게 뜸을 한 15분만 들어주세요. 와우.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고 맛있게 생겼죠. 와, 이것도 정말 장난 아니게 맛있네요. 쉽게 냉동 해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빠에야입니다.